something. (웃음) 겐지 2200점 골드운 피드백 영상입니다. 지금 소리가 살짝 이상하게 원래 녹화본 소리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내 지금 귀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 뭔가 소리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아까 전 영상도 그렇고 녹화가 이상하게 된 거야? 아니면 내 소리가 이상? 아니야, 녹화가 이상하게 된 거네. 3.3일인데? 녹화가 약간 먹먹하게 녹화가 됐네요. 일단은 겐지 아시는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점대 병해요. 신경 쓰지 마요. 팀본을 안 쓰고 그냥 채팅으로만 소통하시네요. 팀본 듣기만 하고. 오히려 저게 나쁘지 않죠? 일단 우리 팀 조합 개판인데 5딜 1힐이네. 병해요. 신경 쓰지 마요. 이거 너무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됐거든요. 질풍자 들어가면 안 됐어. 왜냐면 반사를 먼저 쓰신 상대였는데 질풍자 끌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데가 여기 벽 타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솔저가 포커싱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겐지를 마카를 갖고 있는 상태고 우리 팀이 힐러는 아나밖에 없고, 아나 아니면 힐 안 들어오죠. 내가 보기에는 오딜이기 때문에 겐지한테 거의 힐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질풍자 절대 끌으면 안 됐는데 끌었어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망을 못 쳐요. 거기다가 지금 도망치는 루트도 잘못됐죠. 그나마 솔저가 지금 잘 못 쏘는 솔저라서 이쪽 왼쪽 위로 올라갔으면 그나마 살았을 것 같은데 도주 루트를 일로 잡고 들어가셨어요. 일로 잡으면 안 됐죠. 뒤로 빠져야죠. 왜냐면 어차피 일로 가면 금방 호그 보시면 호그 일로 지나가는 거 봤고 여기 디바 있는 거 봤으면 여기 메르시 있으면 네 명이거든요. 저기 네 명이 있어요. 우리 팀은 어차피 딜러라서 내가 어그로 빠지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일로 토끼는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됐는데 일로 토끼셨어. 가면 죽죠. 이렇게 스킬을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질풍잠을 끌고 반사를 쓰든지, 반사를 썼으면 질풍잠은 도주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도주용 스킬은 하나씩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질풍잠을 남겨두든지 반사를 남겨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남겨둬야 되는데 스킬을 거꾸로 썼죠. 반사를 쓰고 질풍잠을 끌어버렸어요. 그러면 겐지는 죽어야지. 에임 좋고. 메르시 먼저. 이거 솔저 봐도 어차피 메르시가 케어해주면 금방 피쳐서 저 솔저 보면 안 돼. 메르시. 루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루시 할게 그냥. 용검 쓰면 안 돼. 지금 쓰면 안 돼. 피가 온상에 그냥 뒤지거든요. 용검 쓰고 들어오면 힐킹 먹긴 먹어야 돼. 우리 팀 힐러한테 힐 바라면 안 돼요. 지금 아나 원일이라서. 디바 오케이. 지금 우리 팀 합류하고 나머지 자른 상태라서 디바 포커싱하면 되긴 하죠. 질풍자 한 번 끌으면 저거 터질 것 같은데. 끌고 해야지. 오케이 좋았어. 이건 좋았다. 근데 뒤로 빠지면서 빠져야지. 잘 빠져야지. 어 여기로 탔어야 되는데 타서 솔저 뒤에 있는 거 약간 짤짤이 조금씩 해주고 빠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조심해야지. 루시 일단은 뽑기 뽑았네요. 고거 뽑고 힐킷. 아 어 설마 반사. 어
나 피드백 영상에 뭐 영상 관련 채팅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뭔 소린가요? 피드백 보내실 때그 영상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피드백 영상을 보시면서 제 방송 채팅을 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피드백 영상 보내는 거에 당연히 욕설 포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아, 돼도 상관없어요. 쪽팔리고 싶으면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도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신의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안 쪽팔리시다면 막 팀원한테 욕하고 이런 거안 쪽팔리시면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음. 아, 여기서 피드백 뭐 못한다고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못 그러니까 찝어줘야지 못하는 거를 그냥 포괄해서 그냥 못한다고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좋았어. 저 루시오 끌고 토끼는데 질풍잡. 토끼는데 질풍잡. 오케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호그 오케이. 그리고 우리 팀이 겐지는 우리 팀이 반사에 끌리잖아요. 아, 그 로드 오그 그랩에 끌리잖아요. 그러면 그 로드 오그가 끄는 방향 앞으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시야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반사 앞에서 탁 박아버리면 그거 튕겨나게 쓰면 로드 오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팀원 살려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타이밍 잘못 잡으면 자기가 죽겠죠? 왜 거짓말을 치세요? 본티어 부르는데 왜 금방 전에 플레라고 쳤다가 왜 다이아로 치는 거야? 뭐야? 피드백 2000첫째 보내셨으면서 나 이분 메일 내용에 본캐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요? 본캐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본캐 얘기 없는데? 저기요. 아니, 보내는 영상이 거짓말 친 영상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 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저도 다이아 뭐야? 저도 다이아. 저도 다이아 뭐야, 이 사람. 이분들이 진짜? 너는 진짜 개새끼들이야. 다이아가 상위 10%인가 그 정도 될 텐데 아마 꽤나 다이아도 높습니다. 플레가 25%인가 그렇고 플레가 상위 4분의 1이야. 안 오케이 메이 벽 때문에 살았다 이거는 조심해야죠. 그랩 타이밍 돌아옵니다. 그랩쿨 저 사기적으로 짧은 스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 쓸데없이 탱커들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궁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면 굳이 탱커들 잘 때릴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탱커 때릴 필요가 없는데. 위도 해달라는데 아니 아 위도를 흔들어 달라고. 아 위도 해달라는 거 아니지 않아? 위도를 흔들어 달라고.
위도를 좀 프리딜 못하게. 위도 궁 저 있네. 아니 아니 반 쓰면 안 되죠 지금. 오케이 반사 나쁘지 않았고. 뭐야 뭐야. 그 나쁘지 않았어 여긴. 겐지로 위도 프리딜 못하게 견제 좀 해달라. 응. 오. 나이스 위도 컷. 반사 쓰는 겐지한테. 쌌어. 질풍자, 질풍자, 질풍자. 자리야, 오케이. 여기서 반사? 반사 타이밍. 위도 잘린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위도가 보고 있어. 위도 따이. 펄스 잘 들어갔다. 아니 들어가시지. 이거 디바 볼 필요가 없는데? 왜 디바를 보시지? 굳이 디바 볼 필요가 없는데? 그나마 웨이가 위도를 보고 있네. 목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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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앞으로 가면 안 됐죠? 목표 쓴 거 맞고 목표 맞은 상대 피 까졌죠? 자기 피 50 남았어요. 우리 우리팀 맥크리 성광 빠졌어요. 그리고 맥크리가 못 잡았어요. 그러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벽 오른쪽 벽 뒤로 돌아서 지금 숨었어야 돼요. 맥크리 좀 있으면 뒤진단 말이에요. 맥크리 뒤졌죠? 그 다음은 누굴까? 당연히 나지. 바로 앞에 있는 뒤져. 앞으로 가면 안 됐죠 이거. 위험한데. 아 피가 이 맵 위도가 좋은 맵이기 때문에 위도 견제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도가 쏘네요. 위도 반사 쓰는 겐지한테 쏘는 거 너무 좋아하네. 반사 쓰는 거 보였을 텐데. 헤드. 일단 거점 먼저 먹은 상태. 그건 이제 나선 로켓 옆에 벽에 박힌 거죠? 반사 쓰기 전에 나선 로켓 여기 보이죠? 반사 아직 안 쳤죠? 맞고 반사 쓰셨어. 약간 타이밍 느렸어. 정빵으로 그냥 나선 로켓 맞으셨어. 피가 없죠. 약간 빠졌다가 이렇게 먹고 오는 게 나을 거. 아, 힐 되네. 루시오 때문에. 이거 위도 견제하러 가셔야 되는데. 왜 너무 팀이랑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상대팀 위도 있잖아요. 왼쪽에 프리딜 넣고 있잖아, 보면.
위도 이어서 프리즈를 넣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우리 팀 견제할 사람은 지금 겐지밖에 없는데 위도인데? 루시오가 견제하러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지. 겐지가 견제하러 가야지. 루시오 위도 컷 나이스. 우리 팀 위도 잡긴 잡았네. 오 겐지 궁 쓰는데 호우가 밀어내는 건 좋다. 기본적인 이해는 하시네 저분이. 겐지 궁 카운터 호우 궁. 물론 겐지 반사 쓸 땐 옆으로 화면 돌렸다가 다시. 위도를 너무 그니까 지금 반사 두 번에 잡으셨다고 너무 반사로만 위도를 잡으려고 하신데 물러가셔야 돼. 저 위도 그렇게 잘 쏘는 위도도 아닌데 견제하러 가셔야지. 가까이 가면 헤드 따이놓는 위도도 아닌데 너무 뒤쪽에 다른 애들만 때리시면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위도 자르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상대팀에 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루시오 원일이기 때문에 아나 견제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힐러 견제할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순위는 프리딜 넣고 있는 위도란 말이에요. 잡으러 가야 돼. 위도는 저서 프리딜 넣고 있잖아요 지금. 위도 저 위에 서서 지금 이쪽으로 총알까지 날아왔잖아요. 여기 봐봐 위도 여기 서 있잖아요. 쐈잖아. 보였잖아. 소리 들리고 왜 안 잡으러 가시는 거야? 우리 팀 견제할 사람 지금. 트리가 저 견제할 수 있을 리가 없고 위에 있는 위도를 견제할 사람이 없는데 왜 안 잡으시러 가는 거야? 저것만 잡으면 훨씬 더 쉽게 나머지 애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트레이서가 견제해주고 있어 내려온 위도를. 트레이서가 견제하는 거 한계가 있지.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 포커싱이 지금 잘못됐어. 먼저 잡아야 할 대상을 안 잡고 2순위를 먼저 잡고 계셔. 1순위를 먼저 안 잡으시고. 그래도 이겼다. 이건 겐지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다른 팀원들이 잘한 거야. 금방 라운드에서 크게 하신 게 없어. 라인을 견제하려면 차라리 여기나 여기 올라가서 라인을 견제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아나 나왔어요 상대. 상대 정크 나오고 아나 나왔어요. 그러면 아나 울러 가야죠. 이 앞에 탱커 견제할 시간 없어. 아나 견제하러 가야 돼. 이번에 우리 팀 조합은 다시 오딜 로도그 빼고 개판됐죠. 다시 상대 조합 제대로 갖췄으면 이번에 우선순위 이제 겐지가 제대로 못하면 이번 라운드를 무조건 져요. 딜러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상대 조합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가지고 개개인 피지컬로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 거라. 진짜 딜러들이 엄청 잘하지 않은 이상. 우선순위 먼저 물어줘야 돼. 아나 죽었고 정크 죽었고. 반사. 딜러가 많은 조합을 밀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피지컬로 한 명씩 한 명이 자르는 건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건 좋은데 안에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애들을 뚫는 건 힘들거든요. 탱커가 없으면 강 다 뒤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은 좋죠. 우리가 거점을 먹은 상태로 딜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막 엄청 뭉쳐서 오. 아. 아까 전 같은 경우는 뭉쳐서 오는 경우가 몇 번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잘렸었잖아요. 보시면 상대가 뭐 두세 명씩 나눠서 오니까 딜러 많으니까 휘둘렸잖아요. 근데 저렇게 뭉쳐서 오면 딜러가 많으면 막을 수가 없어. 왜냐면 앞에서 이게 바리케이드가 없잖아요. 막아줄. 그러니까 딜러가 흔들면 뒤에서 흔들면 앞에서 그 공격이 방어선을 지켜줄 바리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딜러면 다 뒤만 이렇게 흔들고 앞은 엄청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뒤에 무시하고 거점으로 쭉 밀고 들어오는데 상대측에서는 그러니까 딜러 많으면 뭐해? 딜 넣을 환경이 안 나오는데 딜러가 많은 조합은 딜 자체는 높은데 딜 넣을 환경 자체가 안 나와서 딜 로스가 너무 심해요. 딜이 빠져 너무. 그래서 딜러가 많은 조합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아나 때문에 메타 자체가 탱커 많은 조합 쪽이 훨씬 더 우세하잖아요. 유지력이 되고 딜 자체는 당연히 딜러 많은 조합이 더 딜이 좋죠. 근데 이거는 딜러 많은 조합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딜러 많이 있잖아요. 탱커가 한 명도 없잖아. 받쳐줄 바리게이트 자체가 없잖아. 딜러 다섯 명인데 딜러 다섯 명이 원일이면 유지력 안 좋지? 막아줄 바리게이트 없지? 우리 위도우는 당연히 프리딜 넣을 환경 안 나올 거고 우리 맥크리도 프리딜 넣을 환경 안 나올 거고 앞에 있는 애들은 라인 방벽을 먼저 부셔야 되는데 라인 방벽 부수기 좋은 영웅들이 없잖아요. 심지어 파라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번 라운드 말리죠? 적 방벽을 쳐줄 영웅이 지금 한 명도 없어. 겐지가 방벽 치는 영웅도 아니고 트레가 방벽 치는 영웅도 아니고 위도우, 맥크리 방벽 치는 영웅 전부 아니란 말이에요. 메이도 그렇고 방벽을 못 부순단 말이에요. 라인하르트 방벽을 라인하르트 방벽 부수려고 하면 디바 매트릭스로 케어해주면 얘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트레이서 그나마 뒤에서 흔드니까 낫겠다. 겐지나 트레이서는 그래도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딜 조합을 어떻게 이기시려고. 딜러가 많다고 딜이 나오는 게 아닌데 한 조까지 나왔네. 그나마 이 맵 그래도 낫긴 하다. 라인하르트가 엄청 효율이 많이 좋은 맵은 아니라서. 좋긴 한데 아까 맵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와서 맵이 넓다 보니까. 아니 겐지 봐주면 안 돼. 거점 아나요? 아나 물어야죠. 아나 지금 우선순위는 아나야. 아나 잘렸다. 그래도 첫 번째 거점 먹었어. 그래도 확실히 라인하르트 역할이 좀 떨어지는 맵이다 보니까 그나마 딜러 맞긴 한데 아 들어가면 안 됐어. 반사 없잖아요. 반사 없잖아요. 그래서 반사 썼잖아요. 지금 반사 쓰자마자 적 여기 다 들어가는 거 확인했죠. 금방 이쪽 적 다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여기 한 명 가고 나머지 여기 다 들어오는 거 확인했어요. 지금 질폭잠 5초 남았죠. 반사 금방장 있었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들어가셨어. 지금 여기 디바가 날 포커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팀이 요 안에 다 모여있는데 살아나갈 생존 스킬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셨어. 거기를 뒤져야죠 그러면. 그럼 뒤지는 거죠.
일단 우리 한조 위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아나 견제는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루슈 물어주긴 좀 그렇고, 루슈 겐지가 자르기 힘들거든요. 라인하르트 견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저나 솔저 브리딜 못하게 솔저 마크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아나는 우리 위도우나 한조가 견제되니까 힐안 들어가는 라인하르트 계속, 그 라인하르트 방벽 위쪽으로 돌면서 라인하르트 계속 견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인하르트가 방벽 제대로 못 세우기만 해도 지금 한조 위도우가 프리딜 넣는 구도 만들며 뒤에 있는 안하고 다 잘리니까 솔저하고는 라인하르트만 견제 잘해주면 될것 같아. 겐지는 뭐 우리 메이가 알아서 자르겠지. 확실히 아까 맵에 비해서 상대가 라인하르트 이용 너무 잘 못한다. 아까 전 맵이 좁다 보니까 라인하르트 활용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맵이 여러 갈래다 보니까 라인하르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팀은 뭐야, 적용 영웅 두 마리 있는데, 디바가 저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상대 팀 디바가 너무 지켜주는 식으로 플레이하는데, 저러지 말고 한자로 위도우를 물러가야 되거든요, 겐지랑 같이. 근데 지금 수비적으로 하고 겐지 혼자서 물러가니까 겐지는 잘리잖아요. 뺏기겠다, 다시. 아나, 좋았어. 아나 수면 수리탑 빠졌고, 그럼 아나 견제하러 들어가야지. 아나 먼저. 아나한테 금방 질풍탄 잘 들어간 다음에 한번 끄었으면 아나 뒤졌는데. 뭐 소리방백 들어오기 전에 소리방백 타이밍 그렇게 안 빨라가지고. 디바 보면 안 돼, 디바 보면 안 돼, 디바 보면 안 돼요. 아나 무조건 아나. 지금 우리 스나들이 지금 프리딜 못 넣고 있어 제대로. 트레이서와 같이 아나 먼저 잘라줘야 돼. 아나 먼저 무조건 아나 먼저 자포 피하고 솔져. 오케이, 라인 괴롭혀줘. 오케이. 겐지 순차적으로 디바 뒤졌나? 아, 디바 뒤졌네. 이겼네. 마지막엔 그래도 아나 무시네. 전체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그 피드백 보내신 분들 대부분이 보이는 걸 먼저 때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걸 먼저 때리시는 것 같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잡아야 되는. 자기 영웅의 플레이에 맞는 먼저 잡아야 되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암살자 캐릭이라면 뒤쪽에 힐러들을 먼저 잘라주고, 들어간 암살자 뭐 윈선이나 그런 애들을 힐러부터 잘라주는 게 대부분 맞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부터 먼저 때리셔. 플레이하시는 분들 전부 보면 다른 무슨 영웅이든 간에 일단 앞에 있는 애를 때리고 보셔요. 앞에 있는 애 때리고 보는 건 진짜 안 좋은 게, 적팀에 아나가 있잖아요. 다른 힐러 말고 만일에 아나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애를 때리면 대부분은 탱커잖아요. 그 탱커를 때리면 내 궁극기 채우는 거 좋다 그래요. 아, 예, 좋아요. 내 궁극기 채우는 거 좋아. 근데 상대팀 아나 궁이 그만큼 빨리 돌아옵니다, 내가 탱커를 때리면 때릴수록. 때린다고 탱커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나가 있으면, 아나가 살아 있으면. 그러면 아나 궁이 빨리 차고, 아나 궁이 빨리 차면 아나 궁을 빨리 쓸 거고, 아나 궁을 빨리 쓰면 한타에 한 번씩 타이밍이 계속 밀리거든요, 우리 팀이. 그럼 결국에는 계속 타이밍이 밀리는 거예요, 궁 타이밍이. 우리 팀궁 타이밍 계속 밀리는 거예요. 상대팀 아나 궁이 빨리 들어오면 그 아나 궁 받은 애들이 상대팀을 때려 눕히면서 궁을 더 빨리 채우게 돼. 그러니까 내가 궁을 빨리 얻은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를 먼저 잘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지력의 핵심인 아나를, 지금 메타는 아나가 핵심이라서, 유지력의 핵심이라서. 암살자면 무조건 일단은 아나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메르시 나오면 메르시 보고 앞에 있는 애부터 때리시면 안 돼요, 암살자 하시는 분들. 겐트나 윈선 하시는 분들을. 윈선은 상황에 따라 좀 플레이가 다르다고 하는데, 겐트는 일단은 힐러부터 무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포커싱을 그 잡아야 될 애들을 모르겠으면 일단은 힐러부터 보세요. 루시우 말고. 루시우 쟤는 힐러가 아니에요. 루시우는 무시하고 아나나 메르시부터 무조건 보세요. 제냐타, 아나, 메르시 3명 무조건 먼저 모시고 그 다음이 다른 애들. 루시우는 힐러 아니에요. 루시우 물지 마세요. 루시우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절대 물지 마세요. 혼자서 개잘 살아나거든요. 루슈한테 시간 걸리면 오히려 더 손해니까 다른 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힐러만 잘라도 할일다한 거예요. 암살자 입장에서는 힐러 그셋 중에 한 명만 잘라도 그 자르고 안 죽잖아요. 안 죽고 뒤편에 살아있기만 해도 할일다한 거예요. 거기서 더 해주면 좋은 거고.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겐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까 자리 하시는 분도 그렇고 포커싱 하시는 거 먼저 맞출 거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